왜냐면 사람들이 아빠를 좋아하는데 영상에 아빠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나오지 말지 차라리. 미스테리. 이 난데. 선물 갖고 왔다 이거. 저, 어, 저. 왜 이래? 어? 예술을 논하고 있다고 지금에. 신문 받는 사람 같아. 뭘 찍어? 우리 찍을 거야. 아, 그만 찍자 좀. 여러분, 오늘은 아빠가 서울에 오는 날이에요. 지난번에 아빠가 와서 타투를 받으셨었어요, 제 친구한테. 그래서 오늘 리터치 할 겸 저희 집에 와가지고 놀고, 그리고 같이 서울 데이트도 하고, 네,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 김에 리터치도 받고, 일단 아빠 타투가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 담아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너무 그때 아쉬웠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고, 일단 아빠가 기차를 타고 오셔요. 그래서 서울역에 지금 한 10분 뒤에 도착을 하시는데, 저희 집이랑 거리가 가까워서 저는 이제 슬슬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볼게요. 아 맞다, 그리고 가기 전에 카드도 챙겨야 되는데, 제 카드랑 아빠 용돈 드리기로 했던 카드. 아빠가 돈 관리를 너무 못해서 저한테 정말 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용돈 현금을 안 주고 신용카드를 주면서 이제 용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현금을 안 드리기로 했어요. 아무튼 저는 가볼게요. 안녕. 신발 뭐 신지 여기? 파란색? 파란 색깔 신었겠다. 어! 신발 안 묶여. 감성이라곤 1도 없는 외출 과정. 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분명히 야옹이가 근처에 있어서 집에 올라가서 사료 가지고 왔는데 야옹이가 사라졌어. 여기 앞에 두면 먹겠죠? 여기 뭐 두면 먹겠지? 아쉽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저기 있다. 어, 저 찾았다. 여기 있다. 아니, 협대해서. 아! 구독자 여러분 안아주는 거야? 그럼. 아빠한테 안겼어. 한번 인사해줘. 왜 찍으려고 먹어? 어, 있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에 올릴 건데, 인사해줘. 신기하지? 아, 그런 거 좀 하지 마. 진짜 이런 데 한다고, 아빠. 왜? 응? 뭐 어때? 아빠 이런 데서만 그러잖아. 타투 받으러 왔을 때 완전 점잖은 척 해놓고. 예술을 논하고 있다고 지금 해. 선물 갖고 왔어. 뭐 좀 보자. 뭐 같아? 보자. 너 얼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선물 갖고 왔다 이거. 줘. 줘. 줘봐. 선물? 네, 약간 리액션을 봐야지. 얼만큼 이 선물 줄 가치가 있는지. 야, 왜? 아빠한테 당연히 가치가 있. 그거? 신용카드. 와, 뺏어가는 거 봐. 아빠 그걸로 현금 하지 마. 미쳤니? 아빠 이런 데서만 그러잖아. 타투 받으러 왔을 때 완전 점잖은 척 해놓고. 이니셜. 아, 진짜. 아빠는 이름이랑 저 전시회 한번 묶어요. 당연하죠. 아버님도 와주세요. 아빠로 갈게요. 아빠. 머릿속으로만 일단 구상을 해놨는데. 어, 그럼 뭐 그게 아빠 근데 전시가 아니고 예술이다. 예술 작품이다. 아빠 진짜 웃긴다. 왜? 아빠 나보 그 예술을 지금 얘기하잖니 지금. 나보러는 설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지금 타투 때문에 온 것도 웃기고 지금 전시회 간다고 서울 온다고 한 것도 웃기고. 이게 지금 녹음되니? 응.
아빠는 인성이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다 밝혀져. 아버님 인성? 이거 약간 역패륜인데. 아, 아니요, 아니요. 아빠 인성 너무 좋죠. 그쵸? 최고. 그게 아 근데 준비하려면 과정이 어우. 아빠 근데 예림이 진짜 잘 된다 그런 거? 예술을 논하고 있다고 아. 지금 해. 예술을. 그냥 갈래. 방금. 준비 기간을 약간 많이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둘을 찍어야 돼. 그래서 아까 예림이랑 여기 이렇게 회의하고 있었어. 야, 그럼 아빠 와서 같이 가자. 저희가 지금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주말이면 못 가는 거지. 이래놓고 또 안 설치 안 하고. 아니에요, 갈 거예요. 아버님은 오시면 쫓기겠다. 아니에요, 가야 돼요. 아빠 오면 아, 간대로 가야지.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래. 예림이가? 속이 예림이가 좋았네. 예림이 되게 건방지다. 그러니까. 아빠 어디 아빠한테 오라 그래요. 진짜 역시 타투 처음 했을 때와 변함없는 인성. 안순 쫄보. 어떤 게 괜찮으세요? 네, 저는 가족 타투 밑에 세 개. 예림이는 어떤가? 저는 이거 두 개냐 말. 나는 위에 거 이쁜 거 같아. 왼쪽 거. 슈퍼스타 이예림 씨. 타투 매출이 좀 오르셨나요? 감사합니다. 타투 방송이 네. 나오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르면 또 아빠 타투 보여줘. 매출 상승? 여러분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리모 타투로 문의 주세요. 어때? 저희 하루쯤 좋아할 거면서. 안경 왜 벗었어? 이재영아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 아, 괜찮아요? 너무 슬퍼서. 왜, 왜, 왜? 예림 진짜 슬퍼요. 이름 사실 20년 동안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진짜? 오늘 알아. 뭔데? 엄마도 몰랐어. 오? 그래서 그러면 그거 누가 지어주신 건데? 몰라. 할아버지나. 나 이름소에서 지었잖아. 나 이름소에서 지었잖아. 장명소에서. 어. 이름소에서. 짧은지. 타투하러 왔어요. 아빠 타투. 아빠 이거 자랑 한번 해줘. 예림이가 해주는 동네방네 자랑하는 타투. 만족하시나요? 얼만큼 만족하시나요? 아 몸으로 말해요? 만족하시나요? 눈빛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족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가족 타투 그 제 팔에 있는 거 그거 똑같은 걸로 할 거예요. 조금 달라요. 아빠가 주인공이 됐어요. 위치를 바꿔. 왜 이래? 아빠 저번에 분명히 점잖다 하지 않았어, 예림아 너가? 저번에 살짝 낯가리셨어. 지금 좀 친해졌다고 이러는 거지. 어, 그거 시킬까요, 그럼? 초밥이요? 어, 좋아요. 카드를 해. 카드? 네 걸? 응, 내 걸로 해. 콜. 와, 방송하고 있다고. 아까 콜. 아니, 원래 내가 하려 했어. 콜. 아니, 아빠는 왜 나보고 살아있으면서. 어, 내가 원래 하려 했어. 그냥 아빠 그 카드로 해 이러면 되는데 내 카드로 해까지 굳이.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내 돈으로 한다고. 그 이 카드 말고 그 내가 하려 했는데. 아 내가 하려 했어. 아까 그 카드로 하라면 지 카드로. 와 이거 사주고도 욕먹는 상황 아니야. 오. 오. 진짜 왜 이래. 오. 진짜 아빠한테 너무 배신감 든다. 진짜 짜증나. 나리지만은 야 아빠 오. 아빠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죠? 전사 단계예요. 전사요? 스텐실로. 스텐이요? 타투를 하기 전에 미리 밑그림을 붙여놓는. 나 이제 말 잘하지. 어. 약간 첫 화보다 더 발전했어. 와 이쁘다. 좀 위에 해 위에. 아니 여기 달 거야? 주름에서 떨어져. 아. 이쁘다. 타투 끝. 아빠 이쁘지? 끝났어. 이제 가자. 이제 집에 가시면 돼. 이혜리 머리를 못 막겠네. 그니까. 감히. 나 이따 여기다가. 안소유 난성빈 포에버? 아닌데? 왜? 안소유 난성빈이요. 딱 이름만. 왜 우리 이름 적어? 왜? 누구 이름 아빠도 적어? 적어야지. 아빠 손글씨로 적어서 내 팔에다가 할래. 내가 이렇게 써서? 응. 왜? 사랑해 이거 어때? 나 글씨 못 쓰는데 한글로. 뭐. 아 근데 원래 조금 삐뚤뿌뚤해. 어 그래야 예뻐. 예뻐요. 딱 그냥 자기 글씨. 네. 그러면 아빠 지금 써줘. 사랑해 한 100개만 빠르게, 써봐. 빠르게 빠르게. 사랑해 한 100개만 쓰면은 내가 고를게. 또 글씨를 쓰다가 또. 또 쓸 거면서 또.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걸로 풀. 아, 눈 아파. 글씨 이쁘다. 나도 아빠 거 써줄게. 아빠 사랑이 어때? 아빠 사랑해? 소윤도 해야 되나? 뭐 글씨 있다고 쓰나? 이게 뭐? 흘림체를 써봐. 흘림체? 사랑하는 개영씨 어때? 에이씨. 사랑하는 아빠 써. 약간 흘림체로. 요 글씨 요건 좀 괜찮은데. 이거 이쁘지? 어, 그런 식으로. 아빠 그럼 뿔이 뭐해? 사랑하는 아빠. 그래. 이상하지 않아 뭔가? 뭐 안 이상한데. 아빠 사랑해 하던가. 아버님 조남을 같이 쓰는 거 사랑하는 우리 개영씨 약간 이런. 이렇게 했는데 싫대요. 어 너무 매력, 너무 귀여운데. 고민. 근데 난 아빠 이름 그렇게 저장해놨어. 진짜로? 어 그럼 그거 그걸 해 그럼. 맞아. 내 아니, 사랑 개영 씨. 그렇게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진짜요? 그래. 어 우리 끝나 코너가요. 저 소윤이 노래 들어보고 싶어. 아 뭐야 씨. 소윤 노래. 우리 아빠 노래 진짜 잘 불러. 진짜요? 응. 나 아빠한테 배운 건데 노래. 아빠 트로트 완전 잘 불러. 맞아. 글씨가. 아니 예쁘잖아. 너도 한 10번 써야겠다. 그지요? 네. 아빠가 흘림체로 써달래. 어때요? 이게 귀엽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낫지. 좀 연습해볼까?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낫다고? 이게 낫지 않아? 근데 이거 해! 오케이. 아니, 큰일 났다. 아니, 느낌표는 빼주세요. 크게 이거 그대로? 느낌표는 빼주세요. 아, 느낌 귀여운데? 넣어줘. 왜? 알았어. 아빠 여기 하고 싶다 했었어 근데 아까 저. 아, 아 이쪽에? 어, 괜찮아. 여기다 이름 하고 싶다며. 여기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여기 딱 점이 그 점에다가 느낌표 해서. 아 그럼 이거에다 느낌표 해서. 어, 그래서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점 위에다가 아. 느낌표를 해서. 그럼 나도 느낌표 너와 느낌표를 그려. 그걸 맞춰. 이 글씨 채 이거? 조금 안 찍어도 돼. 조금 있으니까. 아빠 수고해. 어. 아빠 숨 쉴 때 올라간 사람 같아. 다 잘했다. 관리 잘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여기 타월 한 번 안 됐어. 오 진짜 관리 잘했어. 애가 나온다. 솔직히 말해서. 아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아 진짜야. 이 일이 미쳤네. 자꾸 어른 농락하는. 아니 농락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아 진짜. 아니 장난이. 아니야. 뭐 이 일 진짜 인성 놀라운 거다. 그러니까. 혼나야겠다. 구독자들한테 혼나. 아 저거 다 찍고 있구나 지금. 얘를 큰일 났다 했는데. 너 더 찍고 있었어. 그래도 저번보다 낫을 거예요. 소윤아 너 팬분 중에 단골 되신 분들 계셔. 진짜로? 응. 와 뿌듯하다. 근데 아빠 진짜 인기 있었는데. 이름도 안다 아빠? 내가 그때 나 팬미남 날에 가가지고 TMI 퀴즈에서 우리 아빠 이름 맞춰보라 했는데 폰 완전 많이 들고 헐 안개영 씨? 막 근데 우리 오빠 이름은 몰라. 나 알아. 뭔데? 성빈. 어떻게 알아? 여기 써져있어. 안성빈. 아 그리고 너 맨날 욕할 때 얘기했거든. 어 이쁘다. 여러분 제 레터링이에요. 아빠 손글씨. 위치도 딱 괜찮아요. 괜찮죠? 저 약간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기울지 않아요. 갑자기? 한번더 거기 너무 활기애한 거 아니에요? 활기애 누구야? 활기애 너 요새도 한번 예찬쌤 아버지도 한번 보여드리면 안 돼요? 그것도 영상 웃긴 거? 아버님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제 여행 가서 보여주신다고요? 찍은 건데 기분 나빠지시는 것 같은데. 그니까 코코마는 진짜 완전 웃기려고 찍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모자이크 처리 해주시겠죠? 스타가 될 수 있어. 인기 스타. 와우. 이거 끝까지 다 보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이거 빠르게 넘기게 하겠다. 모자이크. 아파? 좋아. 뭐가 좋아? 이제 우리가 하러 가죠. 어, 좋아요. 이젠 갑시다. 아빠 목소리 들린다. 아버님 이제 수현 씨 안에 들어가니까. 그니까. 미리 다음 시작. 어차피 관리 잘 안 할 거니까. 아니야. 그냥 애초에 예쁘게. 오케이. 관리 못해서 혼남.
콘대도 붙지도 않잖아요. 그럼 또 맞죠. 안 아프잖아요, 솔직히. 아, 아파요. 근데 이제는 보면서 하니까. 하도 저거 하니까. 와, 자기는 세졌다고? 그럼요. 나름 경력자예요. 타투 경력자? 타투 경력자. 옛날에 그냥 고집 부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네가 틀려, 네가 막 네가 틀려 이러면서 했는데 어른이 돼가는 중. 감사합니다. 22살이니까요. 진짜 어리다. 22? 아, 그러게. 쫄보 차이 나네요. 갑자기 왜 제 마음대로 제 나이 공개하세요? 여기도 삐 처리해주시겠죠? 기분 너무 안 좋은데? 아, 근데 저 요즘 미모에 살짝 물올라서. 이거 왜 웃어요? 아니요. 갑자기 작업하기 싫어지는데? 아니, 머리 기르고 계셔요? 네. 아, 왜요, 갑자기? 승원이가 보고 싶다 해서. 기른 거? 근데 길렀을 때 사진을 그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괜찮았는데, 진짜. 근데 뭔가 빡빡머리 어울리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 저도 유지하고 싶긴 한데 어차피 머리가 다시 또 밀면. 맞아. 여자들이 단발과 긴 머리를 고민하는데. 단발 탈출하기 힘든 것처럼 빡빡이도 탈출하기 힘든데. 거지존이 있죠, 빡빡이에도. 지금 거지존이신가요? 빡존, 네. 빡존이요? 떡볶이 거지존, 빡존. 아, 진짜 웃겨.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따지? 이게 바로 베테랑이라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아, 또 겸손하게. 저는 아직 허접이에요. 그럼 여기로 오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한테 오면 안 돼요. 달니 언니. 달니 타투로 오세요. 근데 진짜 이쁘게 하던데. 달니? 응. 뭔가 이게 다 스타일이 다 달라서 저 저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트나 이런 거 안에 있어서 안에 색깔이 있는 그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예림이도 근데 그런 거 잘하잖아요. 미술하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예림이가 진짜 잘해. 쟤는 약간 타고난 것 같아. 칭찬해주고 싶진 않은데. 들으셨나요? 안녕하세요. 근데 예림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예림이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저 엄청 많이 하던데 연습? 완전히 노력. 저번에 한 분이 자기 되게 오래됐대요, 구독한지. 저요? 아, 진짜요? 그러면서 찬이님 진짜 서윤씨랑 좀 친하신가요? 이런. 아, 엄청 친하죠. 친한 지 엄청 있는데. 저희 안 친해요. 사실 안 친하고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웃겼어요. 손님들이 왔는데 브이로그 보고 왔는데 내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진짜 이 사람 되게 정말 딱 하트만 하시는 분이구나 했는데. 내가 그날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손님이랑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손님이 와 진짜 노잼인 줄 알고 어떡하나 했는데 너무 재밌게 받고 왔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나오면 온다니까요. 예림이도 재밌게 나왔잖아요. 헐, 진짜 예뻐. 아빠 글씨체. 완전 예쁘지? 이것 때문에 네 코 뭐야? 일로 와봐. 잘생겼는데? 코 뭐야? 저 찍고 왔어. 아빠 이 노래 아빠가 신청한 거야? 이 전 노래. 이 전 노래? 도끼 노래. 도끼 노래? 어디서 들었어? 영화를 많이 봐라 그러고 멋있더라. 야, 그거 하는데 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넌. 아빠가 진짜 시끄러거든 아빠가? 진짜로? 어, 아빠 목소리 완전 크게 들렸어 우리. 그죠? 아니야. 아버님 되게 신나서. 그니까. 와, 이쁘게 나왔어. 그지? 응. 예쁘다. 카메라 잘해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게. 아빠 힙합이네. 끊을게. 여기 효과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힙합? 갱스터? 아빠 팔 한번 보여줘. 아니 아빠 이거 보여줘. 아니, 어, 아 원래 오케이, 컵 없이 벌컵 하고 기다려. 그니까 여러 손 매끄럼을 하겠다네. 이 와중에 양심 챙기고 매너 챙겨.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내 이름 내가 내 글씨라고 이 점에다. 아, 누구나 진짜 잘 나왔어. 응, 이 점에다가 하트를 그릴 거예요. 아버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귀여운데 이 점이 너무. 하트로 점을 가리면 너무 아파? 어? 색칠하면? 어. 색칠은 안 되지. 색칠 근데 금방이에요 만약에. 아니 근데. 좀 신문 받는 사람 같아. 진짜로? 진짜로? 남산동에서? 옛날에? 어, 지금 이렇게 카메라 구도가 더 그래 지금.
약간 증거 영상 찍는 기분. 증거 영상. 저기요, 말씀하세요. 아빠 아파? 아니. 안 아파? 그렇죠. 뭐라고? 맛있게 좀. 아. 와. 아무리 셀러도 될 그거야. 아빠 안 아파? 눈물 나는 것 같은데. 카메라가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마무리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뭐해? 일단 요거 자랑해야지. 요거랑 요거는 호랑인데 이거 진짜 야심차게 자랑해. 근데 그거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봐도 리터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팔. 팔은 가족 타투한 거. 짠. 근데 제 거는 초록색인데 아빠 거는 빨강색이에요. 아빠 피부 빨개져서. 꼭지스를 가리고. 아 이불. 입이. 그리고 이거는 아빠 글씨랑 제 글씨. 짠. 예쁘죠? 예림이한테 고맙다고. 카메라 그거 꺼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예. 아 잘라야지. 뭐지 이 춤사위? 아니 이거 한 번만 바를게. 왜 저래? 갑자기 하이픈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아버님. 아니 그럴 땐 뭐라 해야 돼? 응? 아니 자네들이 더 고생했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